최근 중국의 지진 발생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에서 규모 6 이상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7월 12일과 오늘 13일에도 중국 닝샤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7월 13일 수요일에 또다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군발 지진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진이 발생한 하미시에는 핵무기 격납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샤댐 그 이상으로 중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바로 근처가 바로 중국 지진의 하약고인 깐수성입니다.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깐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시설로 수용되는 119개의 건물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깐수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의 핵무기 격납시설은 중국에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격납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격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중국 후이족 자치구에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다고 주장되어진 중국 바로 그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의 제1인민병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닝샤 제1인민병원에는 러시아와 인접한 닝샤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연구소에서 생물 무기를 연구하고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서방 언론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페스트, 탄저병, 야토병, 콜레라 등의 치명적 세균을 이용한 무기를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의 기자는 중국 닝샤 연구소에 비축되어 있던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러시아 쪽으로 옮겨졌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국 국내외의 생물학적 군사활동을 모두 밝히고 중국과 미국 모두 다자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중국 닝샤 지역에 정말로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존재한다면 그 연구소 근처에서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하여 중국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국가든지 방어를 위하여 혹은 공격을 위하여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 중에서도 생화학 무기는 만약에 지진에 의하여 생화학 연구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전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중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의 제1인민병원에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존재하는지는 중국만이 아는 사실일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